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는 비단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도시 중심의 원도심도 지역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래된 원도심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 그리고 기업체들의 외곽 이전 또 도심 주변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서 점점 공동화되었죠. 결국 지역 소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은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를 겪고 있는 부산시에서 원도심 공동화 그리고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종구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부산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도시인데 이제 농촌이나 어떤 뭐 좀 작은 도시에서만 도심 공동화라든가 지역 소멸이 위기가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도심 공동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살펴볼 텐데 일단 도심 공동화라는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이 도심 공동화 문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사실은 예. 저희들 도시 분야에서는 좀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그래서 뭐 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 중심부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 내지는 구도심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게 도시의 기능이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예. 인구와 시설이 빠져나가서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서 점점점 도시가 이제 비어나가는 현상. 그걸 저희들이 원도심 공동화 예.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심 기능을 못하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럼 그 원인이 있을 텐데 뭐 예. 신도시가 생겨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주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핵심적인 주요 원인은 이제 원래 도심부, 그 원도심에 있었던 기업이 빠져나간다든지 아, 기업이 빠져나가고 예, 아니면 주력 산업들이 쇠퇴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공공청사가 빠져나가고 예. 이제 상권이 이동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되죠. 예. 인구 감소함에 됨으로써 이제 점점 더 환경도 열악해지고 예. 주거 환경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발생 원인은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의 쇠퇴, 예. 기업의 유출, 예. 인구 감소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부산의 원도심 공동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에는 좀 화면을 보고 예. 저희가 저기 할 텐데요. 그러면 함께 보시죠. 피란 시절 산 중턱까지 주거지가 형성될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부산 원도심. 지금은 빠르게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소멸 위기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영도구의 인구수는 10만 9천여 명입니다. 10년 만에 인구가 22%나 줄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감소율이 세 번째로 큽니다. 바로 옆 동네 중구 역시 인구가 17%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출산율을 볼까요? 중구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38명,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최하위입니다. 영도구는 0.54명, 출산율 전국 하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영도구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중구를 인구 소멸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영도구, 네. 중구 이런 데가 이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말이죠.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부산 시내를 잘 아시니까. 눈으로 보셨을 때도 심각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제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게 저출산이나 고령화, 예, 예. 이제 인구 감소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10채의 집이 있다면 9채가 예. 지금 현재 노후주택입니다. 날갔다 이거죠? 예, 날갔습니다. 예.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예.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고, 아주 예. 좀 안 좋은 실정입니다. 아, 10채 중에 9채나 예. 노후화돼갖고 20년 이상 노후화 20년 이상 됐다. 예. 예. 정말 심각한데 그 도심 공동화 현상 어디에서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부가 인구 소멸 이제 위기 지역, 예. 그다음에 이제 관심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조사해서 예. 발표했는데 우리 부산시가 위기 지역의 세 군데, 예. 예, 영도구, 동구, 서구, 아, 그다음에 동구, 서구, 예. 영도구, 예. 그다음에 이제 관심 지역의 중구 금정구가 이렇게 예, 이제 선정이 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공동화 현상을 막고 예. 인구의 유출을 막고 그다음에 인구를 유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예. 이제 영도다리로 유명한 영도구, 예. 중구 여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그 번성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특히 이 두 군데가 심각하게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이제 중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도 70년대, 80년대 초중반만 해도 예. 상권의 활성화 지역이었죠. 그랬군요. 예, 네. 근데 그 중심 상권들이 이제
해운대, 서면, 네. 그다음에 이제 저쪽 이제 덕천 이런 네. 쪽으로 이동 옮겨가는군요. 예, 옮겨지면서 예. 이제 기능이 쇠퇴되는 그런 예. 부분이 있어서 공동에서 일어났고요. 네. 영덕구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력 산업이었던 저희들 수리조선소 네.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도 이제 존재는 합니다만은 예. 그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쇠퇴함으로 해서 예, 조선 업종이 또 3D로 예, 예. 3D 업종으로 또 이제 전략을 해서 지역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영도구가 좀 심각해졌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정주 환경은 이제 저희들 중구, 서구, 동구, 이 예. 진구 네 군데가 합쳐져 있는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예, 산복도로. 예, 산복도로는 뭐 저희들 6.25 피난 주민들이 살던 그 역사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또 열악한 주거 환경을 예. 가지고 있는 그 실정. 예. 저희가 이제 부산을 통해서 도심 공동화 지역 소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만 해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도시로 꼽히고 있는데 도시에서의 지역 소멸 그다음에 이제 농촌이라든지 이런 좀 인구가 적은 곳에서의 지역 소멸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농어촌에서도 당연히 이제 발생을 하고요. 네. 공동화 현상은 대도시도 발생하는데 조금 그 발생 원인이 약간 좀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인근의 대도시나 수도권에 네. 직장을 찾으러 간다든지 아.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예, 예. 저희들 이제 부산과 같이 이제 이렇게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의 유출, 산업의 예. 쇠퇴, 예, 예. 그다음에 상권의 이동, 예, 예. 예,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예. 원인이 되어서 특히 이제 외곽의 신흥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되죠. 예. 부산 같은 건데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가 이동이 되므로서 예. 예, 일반 대도시의 원도심은 그런 부분이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원도심이 공동화, 빈집이 늘어나고 이제 산업이 쇠퇴했으니까 노화 주택이 있고 상가도 빈 게 있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슬럼화라 그러잖아요. 예, 슬럼화 되면은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이라든가 맞습니다. 범죄도 늘어난다든가 막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예.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범죄 발생에 우려된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화되었고 네. 예. 슬럼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셉티드란 말씀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예,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범죄 환경을 예방, 범죄를 예방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설을 도입하고 환경을 예. 정비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도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빈집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면 동네 외관에도 또 문제가 그렇죠. 발생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또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도 한번 취약해서 집이 쓰러진 경우도 있거든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예.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아이들 수도 적어지고 학교도 이제 폐교의 위기에 놓인 학교 도심에서도 이제 발생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예. 있는데 교육 문제도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학교 통폐합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제 좀 교육청이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 통폐합 차원에서 학교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학교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제 심지어는 열악한 이 원도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네. 해운대 지역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차이가 심하게 발생이 되고 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해운대만 봐도 LCT라든가 여러 가지 그 초고층 아파트 주상 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네. 무슨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가 하면 영도구나 중구나 동구나 이런 데는 지금 노후화 오래된 네. 건물이 많고 빈집도 많고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사는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네. 학교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가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경제도 당연히 이제 구별로 재정 자립도라든가 많이 차이가 날 것 네.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원도심 4구라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4구의 예, 경제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체크하려면 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지역 내 총 생산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GRDP라고 그러는데 그걸 간단히 보면은 네네. 영도구가 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아, 예. 중구가 3조 7천억, 네. 서구가 3조 300억, 예. 그 다음에 동구가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예. 인구수로 보면은 영도구가 한 10만 8천, 그 다음에 서구가 10만 5천, 예. 동구가 8만 6천, 중구가 3만 9천, 2020년 현재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영도구가 인구를 보면은 중구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 총 생산액 즉 경제 규모는 예. 영도구가 동구보다 한 1조 이상 적게 나가요. 맞아요. 예, 인구는 3배인데 낮게 나가. 이거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이제 규모는 낮다. 낮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네. 심각하군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 마련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란 재원을 지금 이제 연간 1조 원 확보해서 이제 지방에 특히 이제 위기 지역에 네. 지역에 이제 좀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4구 특히 이제 영도구, 동구, 서구 3구에 예. 내려와 있습니다. 100억 이상씩.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우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 부산시의 도시균형발전위원회와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조례까지. 예. 그래서 동부산과 서부산권의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 네, 특히 중부산권의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저희들 부산시의 이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맡으면서 쭉 추진을 해봤는데 네네. 이 도시균형발전기금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빨리 좀 활성화가 돼서 모여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 민간 자본까지 예, 일본 필요하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그 사업에 민간의 자본을 투자하고 수익을 일부 가져가고 나머지는 예. 공공으로 예. 기여하는 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지원하는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그 예.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을 또 마련해야 되고 또 예.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재원이 충분히 갖춰졌다. 그럼 예. 어떤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금년 1월 달에 우리 이제 박경근 시장이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영도, 서구, 중구, 동구를 대상해서 원도심의 혁신 거점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테스트 베드로 삼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대응 5개년 기본 계획도 이제 다음 달이 되겠죠. 예. 6월 달에까지는 수립을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영도구에 이제 한 50채 정도의 빈집을 네. 이제 시 예산 내지는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예.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다든지 예. 주변을 정비하겠다. 예. 빈집을 사들여 갖고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그 빈집 활성화 예.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숙박시설 아. 그다음에 이후 다양하게 예. 활용할 수 있는 그렇군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구도심 원도심이 이제 너무 오래되고 좀 노후화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직장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좀 딱 부러지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번 해봤기도 하고 근데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좀 고민해왔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네. 예산 문제입니다. 네? 예산 문제. 예, 그러니까 돈이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어떠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예. 그다음에 빠져나간 인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을 도입해서 그렇죠. 매력적인 주거 환경도 만들어줘야 예. 들어올 것이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서구 유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수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 자본. 예.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행정 통합도 일부에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은 지자체끼리 좀 하나로 통폐합을 하자.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2017년도에 예. 영도구, 동구, 서구, 중구 요 4개 구를 대상으로 통합 추진을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한번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아시다시피 이게 선거구 획정하고 관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구를 터치해서 손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예. 저희들이 도시마 원도심 공동화 문제라든지 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부분 한 부분에 예. 지나지 않는 거죠. 아. 이제 핵심은 이제 정치인들과 선거구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그런데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예. 뭐 정치인들이 표를 얼마나 뭐 하고 선거구가 어떻게 이거는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당시 같은데 당시 저희들은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달성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네. 갔었는데 37만 명을 이제 4개구로 네. 해서 한 구로 통합을 하자 예. 그래서 중복 예산도 좀 줄이고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예. 시도에 거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로 시도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네, 그 뒤로 좀 잠잠합니다. 아, 이거 좀 같이 해가지고 효율적인 예. 방안을 마련해서 안 되면은 4개구를 2개구로 통합하는 방법도 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럼 단체장 두 자리가 날아가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본인들이 또 싫어하겠네요. 아, 이거 기득권 문제랑 관련이 있어서 국회의원 수도 줄고 국회의원 수도 줄고 예. 단체장 수도 줄고 그러니까 예.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구도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이 안 된다. 예. 아, 이거는 좀 정치인들이 신경을 써서 예. 뭐 자신들의 밥그릇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예,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교육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교육 그 환경이 다른 데 비해서 이제 많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예. 있죠? 특히 이제 중구, 동구, 서구가 있는 이 중부 상권요. 예. 주로 저희들이 이제 이 교육 격차나 예. 예, 이 교육 수준을 비교할 때는 이제 권역별로 비교를 합니다. 네. 구별보다는. 예. 그러면 이제 이 원도심 사구가 있는 중부 상권,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라든지 바닷가 쪽에 있는 동부 상권과 비교를 하는데 예. 그 격차에 대한 이제 수치를 잠깐 들여다보면 예. 교육청 자료입니다만은 예. 예, 초등학생의 사설 교육기관 이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중부 상권, 동부 상권 격차가 28%까지 벌어집니다. 28%. 굉장히 큰 거죠. 예. 30% 아, 그러네요. 네. 특히 이제 주말에 한 최대 24%까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하루 3시간 이상 학습하는 학생들도 동부상권에 비해서 중부상권이 엄청나게 아.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네. 높은데 예. 하고 싶은 시설은 부족하다.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도를 보더라도 네. 이제 이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을 한 교과목을 비교를 하면은 성적 격차가 동부상권에 비해서 중부상권이 예. 2016년도에 5.09에서 예. 한 5년 정도 뒤인 2020년도에 11.5 정도로 격차가 벌어집니다. 예. 중학생 같은 경우는 11.77에서 12.80으로 예.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학력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예. 저희들이 이제 좋은 우수한 이제 교사들이 가서 예. 열심히 이제 가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설의 환경을 그렇죠. 갖춰주는 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 환경 격차. 그에 따른 성적 격차가 실제로 발생한다.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 부산교육청에서는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일단 지역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뭐 추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추진단. 예,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설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 뭐 원도심 지역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교육청의 인사제도, 좀 전에 예. 말씀드렸던 우수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예. 이제 원도심 사고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도심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음악회나 문화 같은 이런 행사도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실질적인 현상을 보면은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고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불공평한 현상은 없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도시 공동화, 원도심 공동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도시 재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통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부산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다는 게 좀 부산에서 없으니까. 네. 예, 예. 예. 사실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정부가 예. 뭐 중앙정부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주도로 해왔습니다만 이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2013년도입니다. 2013년 딱 10년 됐네요. 예, 그때 네. 이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지구로 해서 두 군데가 지정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 부산시 부산역 역세권 주변하고 예. 청주시 두 군데가 지정이 됩니다. 청주시. 예. 예. 청주시가 지금 아주 우수한 사례로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자료가 오고 있는데 예. 문화제도창이라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담배 제도 공장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창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걸 이제 재생을 해서 첨단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아. 유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부의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지로서는 우수 사례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참고로 이제 부산을 말씀을 드리면 예. 당시 2013년도에서 저희들이 4년간 국비 250억, 예. 부산시 시비 250억 해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추진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과물을 보면은 부산역 광장에 지금 현재 계단식 조경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배후 지역인 초랑의 차이나타운, 예. 초랑 지구하고 연계한 재생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예. 거기 부분도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도시 재생이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해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선진국들이 많이 겪어왔는데 해외에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한 사례, 성공한 사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거 있습니까? 네, 많이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해외 사례를 들면은 예. 런던의 도크랜드, 아, 런던 예. 중심부에 도크랜드, 항만을 예. 끼고 있는 도시인데 저희들 우리 부산 항만지구와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 창고도 있고 항만 시설이 많은 그것을 아주
대규모의 정부 주도로 해서 이제 재생 사업을 해서 이제 상업 업무 복합 시설을 만들어서 활성화 재생 사업에 성공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에는 이제 사가현 교토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나가야마 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래된 이제 전국의 도매상들이 많았는데 이게 급격하게 이제 쇠퇴를 합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해서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역 주변에 여러 가지 정비 사업, 공공 사업, 역사 환경 사업 이런 것들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에 좋은 사례가 있고 또 국내에도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데서는 그런 데 모범 사례를 잘 배워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역 그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국내외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걸 잘 보고 배워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